호주의 배신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실 호주는 그동안 한국과 외교적 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 등 총 1조 9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신형 보병 전투차 사업에 하나이 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출사표를 던져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과 호주와의 허니문은 K9 자주포 수출 이후 종료됐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호주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보병 전투차 사업 최종 선정자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서도 우리 방산 기업들이 물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역시 국익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한국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K방산의 호주 공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규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한국의 쓴맛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선 무기 구매 사업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면서 보병 전투차 사업의 신규 도입량을 거의 3분의 2 이하로 줄이고 자주포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5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이르면 2032년 호주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즉 2032년이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국제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게 이는 전력 강화를 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호주 인근 솔로몬제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협의되지 않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 총선에 간첩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호주 입장에서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어가는 중국에 최대한 강력한 전력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호주가 도입하기로 한 버지니아급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자 동시에 최강의 해상 전력 중 하나입니다. 크기만 봐도 블록5 기준으로 전장 140m, 전폭 10.3m, 수중 배수량은 12,000톤에 육박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잠수함을 28만 마력의 S9G 원자로 하나와 4만 축 마력의 증기터빈 2개, 단일 샤프트 펌프 제트 추진기 1개가 시속 46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잠항심도도 대단히 깊어 240에서 49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5 기준으로 65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거리만 1700에서 2500km에 달하는 UGM-109 토마호크는 물론이고 UGM-84 하푼, 마크-48 중어뢰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의 진짜 강력함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까지고 잠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의 S9G 원자로 코어 수명이 33년이니 보급만 충분하다면 이론상 33년간 해저에서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데요. 이쯤이면 중국이 왜 발작한 건지 얼추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 즉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가 체결한 최상위 군사동맹입니다. 오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확장을 획책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연방 내 모든 나라와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은 중국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주에 판매한 버지니아급은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1조 1617억 원 상당의 순항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핵무장이 아닌 재래식 무기 체계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두고도 NPT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았더라도 버지니아급의 원자로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인데요. 물론 이를 통해 호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 가치는 정치적 고리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이를 핑계삼아 중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호주의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상안보에도 불똥이 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5월 총선을 치른 호주는 8년 9개월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호주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는 이전 정부의 극단적인 반중 노선을 상당히 비판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기존 정부의 반중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호주의 방향성은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함께 퇴역 수명이 다가온 콜린스급 잠수함을 억지로 2036년까지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버지니아급을 인수할 2030년까지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 도입해서 전력 공백을 메꾸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건데요.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을 노리던 대한민국 방산업계도 헛물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측에서 아직까지 한국 방산에 미련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FA-50이나 KF-21 등 전투기 쪽에 대한 관심이었죠. 지난 2월 카이는 호주 멜버른 남부 아발론 공항에서 열린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했는데요. 카이는 이날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해 KF-21, T-50 LAH 등 주력 상품들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훈련기 사업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지난 2일 카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이 호주군 3매체 APDR과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내용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PDR은 카이의 강구영 사장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호주와 카이가 협력하는 것이 첨단 무기의 확보는 물론이고 호주 국내의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같은 날 한국이 공개한 전투기 관련 신기술들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T-50 계열 항공기와 KF-21을 홍보하며 호주 수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호주 매체 측에서도 F-35, F-16, KF-21, FA-50이 모두 형제 플랫폼으로서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공급망을 공유하며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카이가 기획하고 있는 KF-21의 추후 확장성 역시도 높게 평가했는데요. 무인전투기 로열윙맨뿐만 아니라 인터뷰 당일 최초 공개된 다목적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방산 선진국들의 추세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즉 멈티인데요. 고가의 유인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성비를 생각한 설계로 단순한 임무 수행만을 하는 로열윙맨 혹은 무인편대기라는 이름을 달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전투기를 구별해서 KF-21 보람에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카이의 이런 제안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무인 합동작전을 위한 무인비행기는 완전 단독작전 무인전투기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비행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개발 및 시험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다른 로열윙맨 기종보다 먼저 비행시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작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투기 편제처럼 하이로우믹스 방식으로 소모성 무인편대기와 고성능 무인편대기가 조합되면 KF-21한 대에 더 많은 숫자의 무인편대기가 같이 작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소형 무인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을 하면 무장 탑재량이 많은 무인전투기가 마무리 공격을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입니다. 특히 교란 및 전파방해 등 임무가 부여되는 전자전에서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활약한다면 KF-21은 적의 강력한 대공방어 시스템을 피해서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탄도미사일 및 중요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
공군의 북핵 대응 작전인 일명 킬체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른 무인항공기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받아 부품 수입이 몹시 어렵고 국내 개발도 이에 따라 다소 더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중량과 엔진 체급을 낮출 수 있어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어지므로 KF-21 및 FA-50과 패키지로 묶어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의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A-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기술을 실증하여 2037년까지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공이 평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방산도 모든 사업에서 수주를 따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어냈듯이 호주에서도 다시 한번 K방산의 진가를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